새로운 사무고줘요. 내일부터 일할 거예요. 저도 잘 부탁드린다고요. 내가 아니라고 하면 뭐 믿어주기는 해요? 그러다 내가 차과장이랑 편먹으면 어쩌려고. 나 믿어요? 그럼 그냥 가주실래요? 다음에 또 우연히 만나면 그땐 그쪽이 그냥 피해요. 싫어요. 내 가족이랑 그쪽이랑 같이 있는 거. 지금이라도 가서 복수해요. 발이라도 걸어서 넘어뜨리라고. 마음을 망쳐야지. 왜 바보같이 자기를 망치는 건데. 사람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채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쪽은 절대 안 망해요. 내가 알아. 나는 그쪽이 마음 편히 그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내가 여기 한동진 씨 보러 온 거 확실해요. 내 마음인데 나만 몰랐던 거네. 그래도 한동진 씨는 절대로 나 좋아하지 마요. 그쪽만 나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부탁하는 거예요. 내가 한동진 씨를 많이 좋아해요. 세상 사람들 다 사라지고 우리 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. 미안해요. 내가 다 잘못했어요. 가족들이 다 알았어요. 끝까지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, 숨겨주고 싶었는데. 그래서 진짜 정말 못 만날 것 같아요.